색깔이 좀 다르죠? 요거는 생연어고요. 그 다음에 요건 훈제 연어가 되겠습니다. 오, 그러네요. 훈제 연어가 약간 흰 빛깔? 조금 더 이 옅은 색깔을 띠고요. 생연어가 조금 더 붉은 색깔을 띠고요. 어때요? 훈제 연어는 맛이 굉장히 진한, 진한 맛이 납니다. 뭐? 생연어도 먹으라고? 네, 알겠습니다. 아우! 니들 의형제! 호형제! 맛이 정말 둘 다 좋구나. 와, 이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은데? 나 진짜 맛있어, 이거. 나 이거 맛있어요. 나 이것도 만점, 훈제 연어도.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면. 연어가 뭐예요? 어? 연어. 바다로 나갔다가 알을 깔 때쯤 다시 돌아오잖아요. 지금 그 맛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맛의 의리를 위해 결국에 제 혈하는 고향으로 돌아온 듯한 기분. 예. 정말 한 1년 동안 연어를 안 먹고 살았는데, 올 곳에 온 기분. 그게 바로 해외예요. 예. 아. 이 표현 어떡하지? 여러분. 예. 이 표현 어떡하지? 기억해요. 이게 바로, 허. 초. 최. 슐랭 가이드. 나 잘 몰라. 슐랭 가이드. 아, 진짜 이거. 오, 너무 맛있어. 그러면 생연어도 먹어볼게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준영님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하면서 건일 파인컷 1mm 한 보루를.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담배가. 지금 이 생연어를 먹으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마치 제가 곰이 된 것 같아요. 그 연어들이 다시 거슬러 올라갈 때 곰들이 때려잡잖아. 손으로 막 쳐서 막 그 바로 이렇게 먹잖아. 바로 그런 어떤 신선함, 신선한 싱싱함. 예. 네. 와, 알래스카에서 잡은 거를 냉동시켜 가지고 한국까지 와서 몇 달 있다 먹는 건데도 살아있는 이 싱싱함. 그렇죠. 이야, 저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팬이 되고 싶지 않네요. 아. 부산 베어스의 팬이 되고 싶을 정도로. 구단을 옮기고 싶을 정도로 내가 곰이 된 것 같아.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네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맛있습니다. 두산 베어즈 선수들이 꼭 좀 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임태훈 선수도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필 임태훈? 아, 제가 좋아했던 선수인데 최근에 좀 활동이 없어서. 그래요? 아, 요즘에 못 던지잖아요, 많이. 아, 작년에는 좀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 조금. 작년도 많이 못 나오지 않았나요? 작년에 많이 나왔죠. 아, 그랬나? 작년에 많이 나왔죠.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 하준 씨 좀 추천해 주시죠. 아, 다음은요. 네. 이거는 사실은 최고는 별로 안 좋아할 메뉴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아, 그래서 이게 껍질까지. 난 껍질을 못 먹어. 네, 껍질까지. 근데 이게요,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돼지 삼겹살을 먹을 때 삼겹살과 오겹살 중에 뭐가 더 비쌉니까? 오겹살이 비싸죠. 네.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눈으로 볼 때는 껍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입에 넣으면 오겹살처럼 이 부분이 쫄깃쫄깃하고 꼬들꼬들한 느낌이 나요. 네. 안 드셔도 돼요. 근데 다만 그건 아셔야 돼요. 껍질을 일부러 벗겨내지 않는 겁니다. 일부러? 네. 비늘만 벗겨내고 깨끗이 세척을 해서 그래 내놓는 겁니다. 아우! 가만있어! 가만있어! 안 씹히려고 엄청나게 반항을 하군요. 엄청나게 쫄깃합니다. 맛있다. 아, 그럼. 네. 정말 팔딱 뛰어서 꼬리진으로 모를 제 싸다귀를 날리는 것 같은 느낌. 엄청난 신선함이죠. 아, 이게 진짜 안 먹는 거라서. 근데 맛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먹어볼게요. 아, 껍질이. 그거는 껍질을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오겹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겹살. 오겹살. 네. 보리, 보리 음료. 메칼. 쫄깃쫄깃함이 느껴지나요? 너무 맛있는데 제가 말을 못하는 이유가
영원히 생각이 안 나. 가장 좋은 그럴 때 가장 좋은 건 와 맛있다. 이 단어가 가장 좋은 거예요. 맛있어요. 딱히 생각도 안 나면 그냥 표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맛있어. 억지 표현은 나쁜 거예요. 억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맛있다. 지훈 형 괜찮네? 얘는 회를 원래 안 먹는 애인데. 아, 뭐? 회를 안 먹는 사람들이 뭘 먹으면 되냐면 연어랑 참치를 먹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거는 조금 이제 고수의 음식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고수의 음식입니다. 네. 뭐냐면 요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네, 요게 뭐냐면 이제 노란색 빛깔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뭐냐면 일본어로는 와다라고 부르고요. 와다 와다. 네. 우리말로는 해산 내장이라고 부릅니다. 아 내장. 거기에 청양고추를 아 방금 찍어서 먹다가 청양고추가 입에 들어왔네요. 엄청나게 맵네요. 짜증나네요. 아다요? 와다요. 와다 와다. 와다. 말 실수하지 마세요. 아니 사람들이 자꾸 네. 와다 와다. 네. 맛이 와닿다 와다. 물론 와다 먹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호불호가 강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장류, 알류가 이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사람만 먹으면 되는데 해삼 내장. 그래서 요거를 광어회하고 같이 먹으면 이제 해삼 내장 광어의 무침 뭐 이렇게 느낌. 뭐 일본어로 하면 고노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잘하네요 그런 걸로. 그래서 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연어에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올려서 요거를 뭐 고추장 같은 데 찍어서 먹으면 해삼 내장의 그 향이 있어요. 카메라 좀 들어서 한번 찍어주세요. 네. 들어서 이렇게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네.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보는 각도로. 아 룸 자리가 있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있을 겁니다. 네. 없으면 저희가 비킬게요. 이거 보여드리니까 또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게 지금 이제 요게 와다입니다. 와다. 저희 오늘 방송 제목 보셨어요? 못 봤어요. 한번 눌러보세요 화면을. 누르면 위에 뜹니다. 본인의 쓰시거든. 나는 쓰시거든. 네. 이제부터는 앞에 멘트를 허 최술랭 가이드로. 아 알겠습니다. 아 그 유명한 프로그램이구나. 아 프로그램이 아니라 뭐 그런 거야 뭐. 술랭 가이드. 미술랭 가이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맛집 소개고 전 세계에 미술랭 가이드에 만약에 별이 올라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집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식당. 우리나라 식당 중에도 올라가 있는 게 있을까요? 있죠, 있죠. 많아요. 몇 시까지 하냐고요? 새벽까지 하고요. 늦게까지 합니다. 새벽 그, 5시까지 하네요. 주차장은 이 앞에가 전부 다 공용 주차장들이에요. 7시 이후엔 무료입니다. 영업시간은 오후 5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벽, 손님이 있으면 새벽 5시, 없으면 새벽 3시에 종료합니다. 진짜 오준이죠. 뭐 제 얼굴을 보면서 진짜 오준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예 얘기할까요? 위치 주소 올라가고 있어요. 화곡동. 뭐라고? 잠깐만요. 우리나라 미슐랭 점수 받은 곳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니요 있어요. 미슐랭 가든도 있어요.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집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회포차? 스시포차? 요 정도. 왜냐면 가격이 저렴하니까. 일식집 하면 왠지 고급이고 너무 비싸고. 저희 집 두 분이 오셔서 회 대짜 시키면 15,000원이에요. 두 분이 앉아서 뭐 소주 한잔 하시면서 먹기엔 싸죠. 3원 가든 김밥천국이야. 네 진짜로 15,000원이더라고 대짜가. 네. 물론 막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 그럼 뭐 죽으라고? 그치 그치. 뭐 어떻게 해요. 자 술안주로 이렇게 회 먹기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막 신선하게. 지금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무슨 김으로 만 밥 천국이냐? 맞습니다. 거기만큼 저렴하다 이거예요. 이름 바꿀 걸 그랬나? 스시천국. 스시천국? 있을 것 같은데 뭔지. 근데 되게 사실은 급작스럽게 우리 실장님께서 만드신 이름인데 네. 이게 없더라고 가게가. 아 스시 로즈가? 검색을 하니까 안 나오더라고. 나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올릴 거예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 취미생활로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블로그 시작했어요. 네. 네이버에서 블로그 시작했습니다. 아직 많이 업데이트는 되지 않았는데 종종 올릴 거니까요. 많이들 좀 찾아와 주십시오. 네. 허준 검색하시면서 허준 스시로드, 허준 블로그 이런 거 검색하시면 됩니다.
거충 검색했을 때 인물 정보에 뜨도록 해놓으면 좋아요. 그래요? 아, 그게 돼요? 에이, 그럼 난 내 사진도 내가 바꾸는데 심심하네. 아, 아 지금 많은 의견 중에 또 하나가 게스트를 데려와서 공정하게 진짜 맛평가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사유리 괜찮다. 아 꺼리라고. 맛이가 없어요. 네. 걔 이상하네요. 걔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라면이라고 그래요. 얘는 안 돼. 개 입맛에 맞추면 안 돼. 눈치도 안 봐. 진짜 맛있는 거 갖다 줘도 어 맛이가 없어요. 근데 라면이 진짜 맛있긴 맛있죠. 아 전복 산남자분 이건 뭡니까? 이것도 같은 겁니까? 아 도미 도미죠 도미. 도미. 네. 근데 사실 저도 그래.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우리 저기 우리 선풍기 좀 주면 안 될까? 선풍기 다 쓰고 계세요? 어쩔 수 없죠 뭐. 손님이 우선이니까. 허준씨 매니저인데 지금 여기서 실장님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 매니저님이에요. 여기서도 매니저님이에요. 아 그래요? 허준씨 요즘 혼자 다녀요. 네, 혼자 다닙니다. 오늘 에버랜드 혼자 운전하고 왔다 왔어요. 에버랜드? 네. MBC 금요일 오후 4시 반. 뭐야? 누가 봐도 어린이 프로그램일 것 같지 않아요? 이름이 뭔데요? 와이즈 패밀리요. 이름이 와이즈 패밀리요? 와이즈 패밀리요. 이름도 모르고 했어? 갑자기 픽스가 됐어요. 근데 어린이 프로그램 전 좋아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너무 행복해. 맞아, 재밌어.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좀 의견을 좀 들어보면서 네.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시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인터랙티브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심하게 매니저 스시로도 취직하시면 아니요 얘는 제가 데리고 있는 개인 비서이자 개인 매니저이자 신복 개인 노예입니다. 예 네. 제가 그냥 너 운전해 그럼 운전하는 거고 너 가게 가 그럼 가게 가는 거고 너 우리 집 와서 애똥 치워 그럼 치우는 겁니다. 퍼스널 슬레이서 그렇게 계약이 돼 있어요. 에어컨 언제 바꾸나요? 아 에어컨 바꿀 생각 없습니다. 그대로 갈 겁니다. 선풍기를 더 들여놓을 예정입니다. 블로그 어디 있음?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때요? 그냥 허준 검색해서 블로그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안 뜰 거야. 안 떠? 블로그가 만들었다고 바로 뜨지 않아. 아 근데 검색하니까 나오던데? 허준 검색하니까 블로그 이렇게 펼쳐보기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 주로 뭘 올려놔요 거기에? 일단 거기에 뭐가 있냐면 놀고 먹고 아 먹고 마시고 놀고 일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4개 정도 컨텐츠가 업데이트 돼 있습니다. 컨텐츠요? 굉장히 재밌어요. 아 그래요? 내가 봐도 재밌을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빵빵 터지죠. 여자 많이 오나요? 아 저희 가게에 없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3가지가 있어요. 일단 가격 거품 없어요. 가격 거품 없어요. 네. 두 번째 불친절이 없어요. 아 친절하죠. 네. 세 번째 여자 손님이 없어요. 최악이네요. 아니 근데 종종 있어요. 종종 있는데 남자랑 같이 오는 여자 손님들. 네. 맛있다. 네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나한테 슬픈 얘기니까 당신들한테 웃긴 얘기니까. 먹고 있어? 네? 먹고 있어? 원산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원산지요? 네. 원산지가 뭐라고 됐습니까? 도미는 얘기하지 맙시다. 원산... 알래스카는 연어 노르웨이네요 연어는. 네. 그리고 랍스타는 캐나다고요. 광어 국산. 광어는 국산. 전성어가 중국. 전성어는 중국. 그게 다금발이죠. 전성어가 아마 그럴 거예요. 독일은 저기 도미는 아, 도미는 저 동해안. 오키나와. 있어요 이건. 네. 저도 먹는데요 뭐. 어쩔 수 없죠. 내 대에는 뭐 문제 없을 거예요. 네, 솔직합니다. 이거 원산지 표기법 어기면은요 벌금 엄청나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말 조심해야 돼. 원산지 포기랑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속이고 마음 먹고 들어오면 어떻게 잡아? 못 잡아. 주민등록증을 막 속여갖고 들어오면 어떻게? 못 잡아. 아, 근데 미성년자들이 여기 와서 술 먹으려고. 그죠. 여기는 약간 근데 좀 나이대가 30대 이상층이 주 손님이. 그래서 나 미성년자 때 이런 데서 술 먹었어.
이런 데는 의심 안 하고 그냥 받아주거든. 호차 이런 데를 의심 많이 하는데. 가게 주인한테 치명적인 거야. 아니, 나 안 걸렸지. 치명적이야, 치명적. 그럼 안 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주 하나 시켜볼까요? 요거에 세트에 나오는 안주예요. 네. 네. 저기요. 자, 휴지 좀. 아, 지금 간장새우를 드셨네요? 네, 진짜 맛있어요. 어떻습니까? 장새우. 그 새우인데 먹는 게 뭐라 그래야 되나? 네. 우리 메로 하나만 줘. 아, 메로, 메로 좋지. 메로. 메로. 아, 여기 이어져 있네요. 메로. 아, 새우에 콜레스테롤 많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또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아는 것 중에 뭐냐면 콜레스테롤은 두 가지 정도 나눠집니다. 네. 네. 하이 콜레스테롤과 로우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쪽이 그러니까 뭐 낮은 쪽은 많으면 괜찮아요. 근데 높은 쪽이 많으면 안 좋아. 근데 둘 다 병행해서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먹는다고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먹으면서 그런 거 따지려면 안 먹는 게 나아요. 소식해야지. 어? 채식하고. 맞아요. 살아야지. 그러니까 새우 때문에 새우 콜레스테롤을 걱정하는 분이라면요 차라리 그걸 가지고 소고기 기름을 안 드시면 100배 나아요. 과자 먹지 말고. 과자는 절대로 안 되죠. 아이스크림 먹지 말고. 절대 안 되죠. 담배 절대 안 되고. 음료수 안 되죠. 담배는 콜레스테롤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걸로 따지면. 둘이 합쳐 200kg요? 아, 절대 안 됩니다. 저 안 돼요. 저도 많이 빠졌고. 기껏해야 180kg? 현황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오늘 아침부터 일을 해서 그런가? 나 어제 온게임 내 뭐 아이디를 찍는데 여자애가 귀여운 애가 똘망똘망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걔가 근데 먼저 아,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어요 하길래 아 예 인사했는데 알고 봤더니 권희슬 아나운서라고 해. 형 알아요? 몰라요. 온게임 내 아나운서래. 게임 플러스도 하고 롤, 아 알아 알아 롤챔스 하고 인사한 적 있어요. 되게 귀엽게 생겼더라고. 그렇다고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 저 보려면요? 아, 저 보려면은 사실 제가 랜덤으로 있어가지고 스케줄이 이제 안 겹친 날 원래 오늘은 안 오는 날이었는데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난 사실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침부터 일찍 일했으니까 쉬려고 했는데 어? 갑자기 아, 형이랑 술 한잔 할 생각이죠? 라고 해서 와이프한테 전화했죠. 아, 안 들어간다. 아. 오늘 생일이니까. 배 안 고파? 안 먹어? 배 안 고파? 초밥 따로 올까? 초밥? 네. 초밥 좋아하니? 그래. 여기는 지금 세트에 나오는 딱 그것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절대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먹은 건 세이브 해놨다가 또 나오게 시킬 건데 일단 지금 저희가 먹는 거는 초밥도 마찬가지고 다 세트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홉 가지 중에 지금 그 10만 원 안에? 그렇죠. 아 진짜로? 네. 이 10만 원짜리 시키면요 요게 지금 이제 회고요. 이거하고 특산 초밥이 두 개가 있어요. 특산 초밥이란 뭘 의미하느냐? 16개짜리 초밥이에요. 아 진짜로요? 16개 초밥이 두 개. 그런 건 뭐냐면 32개 초밥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그렇죠. 10만 원 안에? 세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로구이가 나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생선구이죠. 메로구이가 나오고 그 다음 새우튀김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 랍스타가 나옵니다. 맞아 맞아. 니코타 치즈 샐러드가 나오고요. 네. 그 다음 회무침. 그 다음에 서더기탕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죠? 특선 초밥 두 개를 두 개로 표현을 하면 아홉 개. 특선 초밥 두 개를 하나로 표현하면 여덟 개가 되죠. 와 둘이 와서 10만 원. 아 둘이 뭐야 이거 하나 시키고 10만 원짜리 못 먹어요. 네. 이거 네 명이서 와서 네 명이서 먹어도 남아요. 그러네. 아, 정말 배고픈 분들이 아니면 넷이 와도 남아요. 둘이 오면 3만 5천 원짜리 세트 정도 시키면 충분합니다. 충분해. 충분하고도 남아요. 가격은 뭐 우선 가격 경쟁력은 있죠. 다만 이제 뭐 실장님이나 아니면 뭐 우리 주방에 계신 분들이 안전과 어떤 그리고 위생 그리고 뭐 유통 이런 거를 잘 책임져 주셔야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잘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최고라고 는 절대 말 못해요. 가성비는 제가 자신 있습니다. 포장도 있어요. 1인 10만원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그 세트 전체가 10만원. 4명이 먹는 거 4명이 먹는 거 10만원. 우리 가게 어떤 피디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 뭐 괜찮은데 뭐는 어쩜 어떻고 그 피디님은 35,000원짜리 시켜 먹었어요.
35,000원짜리 세 사람이 앉아서 35,000원짜리 하나를 먹었어요. 어. 더 이상 시키지도 않았어. 왜? 셋이서 먹어도 충분하니까. 모둥 사시미 세트. 네. 35,000원짜리 시켜 먹었어요. 그리고 다들 다 먹었는데, 술 다 먹었는데 안주가 조금 남았어요. 메로구이 한 개를 더 시켜 먹었어. 메로구이가 아마 6,500원인가 8,500원인가 그럴 거야. 그거 하나를 더 시켜 먹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거야. 야, 저기 EBS 앞에 가면은 진짜 괜찮은 집 있어. 야, 너 진짜 나 칭찬 잘 안 하는 거 알지? 여기는 조금 뭐 이건 맛있고 이건 근데 요거는 조금 이렇고 저건 좀 그래. 근데 그 집은 진짜 이거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그래요? 그 집 대단한가 보다. 얼마 배웠지? 55,000원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요? 우리보다 조금 비싼데 그래도 우리도 2만원 더 주면 충분히 그만큼 퀄리티 맞춰요. 근데 뭐 근데 셋이 55,000원이면 거기도 싸네요 라고 했더니 아 아니 아니 1인당 아 10형 그래서 내가 그랬어. 형 장난해요? 나 욕한다. 165,000원이면 우리 가게에서 보면은 셋이서 그치 날 죽여 날 쏘고 가라 이거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1인당이면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메로구이를 이제 나올 건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메뉴 맛있어. 초밥은 두 개가 나와버리면 너무 많은데 그치? 32개거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배불러 터져요. 너무 맛있다. 계속 먹게 돼. 아 맛있어요. 먹다가 아 이거 맛있네 그러면 이제 막 세지없이 자. 물 한잔 할래? 네. 목마른데? 아 할인이요? 네 그렇습니다. 할인을 하는 순간 슬슬 적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포장됩니다. 포장 다 돼요. 스시로도 화곡 본점이에요. 네. 아 메로 여기 또 제가 사랑하는 메로죠.